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이란에서 실크로드 코리아 이란 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시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구제역과 AI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시장과 시의원 등이 해외로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는 실크로드 코리아 이란 문화축제를 3월 11일부터 나흘간 이란 이스파한시에서 개최합니다. 행사 예산은 20억 원으로 60여 명 규모의 공연단과 함께 시장과 시도의원 등 총 174명의 문화사절단이 참여합니다. 하지만 정부기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수십억의 시민 혈세로 왜 이란까지 가서 문화공연 행사를 벌이는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주 엑스포 해외 공연을 통해 이미 두 차례 경주 해외 홍보 활동을 펼쳐왔지만 기존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 올해 11월 베트남 호치민 엑스포가 예정된 상태에서 이란 행사까지 개최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시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런 무리한 행사를 진행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란하고 갔다가 내는 베트남하고 그럼 남들이 보기에는 시민 세금으로 해외 여행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란 측은 향후에 답방 형식으로 경주에 문화사절단을 보낼 계획조차 현재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사드 문제로 최근 경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구제역과 AI까지 경주 지역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과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이런 시기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고 공연단까지 포함해 항공 숙식 비용만 총 4억여 원이 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절단이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관광 사절단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돼 가지고 경주를 알리기 위해서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매우 많이 드는 이런 소비성 행사로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행사가 지난해부터 기획돼 취소나 연기가 불가능하고 이란 이스파한시는 유서 깊은 역사 도시로 이번 축제를 통해 경주와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맺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이스파한시와 함께 문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양 도시 간의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고 실크로드 국가의 경주를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미지수인 경주시의 국제 협력 행사를 이유로 시민들의 아까운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